헬스업계에서 김계란님과 김종국님은 거의 예수와 붓다이기에 감히 그 두 분에게 거스를 생각은 없지만 헬스 붓다 김종국 형님께서 최근 당신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배고프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거다. 음식의 양을 많이 먹더라도 종류만 바꾸면 되는 거다. 저는 감히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비 신부님을 트레이닝 해줄 때 일입니다. 시험 기간에 내일의 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오늘은 게임하다 쳐 자는 것처럼 예비 신부님들 중에는 내일의 자신을 믿으며 드레스를 미래지향적으로 피팅해서 식 전까지 죽음의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분 역시 우량아로 태어나 줄곧 통통하게 살아왔지만 날렵한 드레스에 본인의 몸을 맞추겠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비 신부님이 원하는 체중과 남은 시간을 계산했을 때 치아를 모두 발치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예비 신부님의 동의하에 굶으면서 운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비 신부님은 며칠 지나지 않아 운동 때 배가 너무 고파서 힘이 안 난다며 운동 전에 먹어도 되는 음식을 물어오셨고 어리석은 저는 깊이 생각지 않고 바나나를 추천드렸습니다. 다음날 예비 신부님은 운동 시작 후 5분 만에 매트에 노란 침을 몇 방울 흘리더니 화장실로 뛰어가셨습니다. 바나나는 흰색인데 바나나 맛 우유는 왜 노란색인지 의아하셨던 분들, 빙글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병든 얼굴로 돌아온 예비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바나나를 몇 개 드셨냐고. 옆에 있던 예비 신랑님께서 대신 답하셨습니다. 14개 정도 쳐드셨다고. 지금 집 주방과 거실에 카트라이더와 마리오 카트가 수십 대 지나간 것처럼 바나나 껍질이 널려 있다고. 이것은 인터넷 괴담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고 트레이너 일을 하는 분들은 누구나 이런 상식을 벗어난 회원님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토마토는 먹어도 돼요? 여러 개 먹어도 돼요? 고구마는 진짜 살 안 쪄요? 샐러드에 드레싱 뿌려도 돼요? 대기업 압박면접처럼 트레이너가 말 실수하길 기다리듯 음흉한 눈으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트레이너가 틈이라도 보인다면 오라, 토마토는 많이 먹어도 된다고 했겠다. 오호, 닭가슴살에 양념을 뿌려도 된다고 했겠다. 하며 무슨 포도도 아니고 바나나를 송이 단위로 먹어버린다든지 닭가슴살 1kg을 닭갈비 양념에 재워서 구워 먹어버린다든지 해버리죠. TV 방송에 나와 유명해진 분도 있죠. 다이어트를 몇 년째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그분의 일상을 봤더니 기상직후 특별한 다이어트 시리얼을 우유 1리터에 봉지채 말아먹고 간식으로 고구마를 너댓개 흡입하고 단백질을 먹어야 근손실이 안 난다며 계란을 10개씩 삼켜버리는 그 힘들다는 헤비급 보디빌더 식단을 자진하는 분이었죠. 제 경험상 많은 다이어트 초보자들에게 음식의 종류를 바꾸고 배불리 먹는 것은 몸의 반항심만 키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뚱보들은 치킨을 먹고 싶은 거지 닭가슴살을 배불리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딴 걸로 배를 채웠다고 만족되지 않고 짜증만 납니다. 세상에서 맛없는 걸로 배를 채운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으며 양을 줄여가는 것이 낫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몸 만들기를 시작한다고, 어제까지 탄수화물 중독자로 살던 양반들이 갑자기 오늘부터 닭가슴살에 프로틴 음료를 먹는 것은 신생아한테 앞니 두 개 나왔다고 A++ 소고기를 구워주는 것과 같습니다. 좋으면 뭐합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뚱보들은 아직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고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몸 좋은 헬창들도 그딴 걸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갖고 있는 멋진 몸을 유지하기 위해 참고 먹는 겁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은 유지하고 싶은 멋진 몸이 없습니다. 몸짱들은 거울을 보고 그래 힘들게 만든 이 몸 지키자 하고 식욕을 참지만 뚱보들은 더럽게 맛없는 걸 먹고 양치하려고 화장실 거울을 보면 병든 닭 같은 면상과 부분적으로 지방이 줄어든 기괴한 몸뚱이만 보입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배달앱만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홧김에 닭가슴살 샐러드를 배 터지게 먹어도 맛없는 걸로 배를 채운 기분 나쁨으로 잠도 제대로 안 옵니다. 결국 다이어트 식단은 식단대로 먹고 짜증만 내다가 먹고 싶은 건 또 먹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어버립니다. 뚱보분들은 다이어트 식품을 찾지 마십시오. 다이어트 한다면서 시작부터 처먹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요란한 뚱땡이가 살 못 뺀다고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협조해달라고 주변에 떠들지 말고 그저 담담히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평소 먹던 것의 양을 줄여가십시오. 그렇게 작은 포기부터 배우고 하루 3끼 중 한 끼만 다이어트 식단을 먹어보고 하루 3끼 중 두 끼를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어보는 등 살살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식단을 바꾸어 나가십시오. 무조건 양부터 줄이셔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걸 연료로 운동해서 빼면 된다? 당신의 주둥이는 당신의 운동 능력보다 몇 배는 뛰어납니다. 운동으로 500kcal를 빼는 건 다리가 후달리고 입에서 단내가 나지만 달달한 간식으로 500kcal 먹는 건 탭댄스 추면서 하루 10번도 가능합니다. 당신은 절대로 당신의 주둥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운동으로 살을 빼는 건 선천적으로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이나 운동을 열심히 잘하는 숙련자들이나 가능합니다. 운동 초보자나 먹는 족족 붙는 체질의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배불리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중적으로 간혹 트레이너들조차 클린한 음식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총 섭취 칼로리입니다. 닭가슴살에 고구마라도 많이 먹으면 살 찝니다. 은은님들 오피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국 형님 사랑합니다. 흑자열쇠였습니다. 바이바이. 김종국 형님 찐팬 인증합니다. 모기창법.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사랑해 말도 못하는 헬스 할수록 목소리가 얇아져.